안녕하십니까. 한반도 복음방송의 기독 설전 3탄 감독회장 선출 무엇이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 초청 손님으로 최병남 예장총회 총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65 산타크로스 총재 최병호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감리교 원로 목사입니다. 최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HB 방송위원인 안종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종욱 목사입니다. 저는 HB 방송 대표 정태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감독회장 선출,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감독회장이라 그러면은 기독교 감리회 쪽에서 이제 일고 있는 이 선거로 인해서 지금 논란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 감리회를 알기 전에 장로회 쪽 무슨 총회장이 아마 수장인데, 장로회 쪽 총회장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그 과정이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먼저 좀 최병남 우리 총회장님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최병남 총회장입니다. 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큰 교단과 적은 교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직접 뽑지를 않고 먼저 부회장을 뽑고 부회장이 1년이 지난 다음에 총회장으로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을 뽑을 때 그전에는 항상 수도권에서만 부회장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 권역별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부회장을 거기에서 경선을 하게 합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부회장이 되는 경우는 바로 그냥 총회장이 되는 게 아니고 부회장으로 1년을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을 또 이제 올라가게 되고 다시 또 부회장은, 그러니까 부회장을 뽑는 거죠. 예. 그리고 적은 교단의 경우는 부회장을 뽑아서 또 1년간 연수를 하고 총회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부회장을 뽑는 것이 더 중요하네요. 그 부회장이 됐다 그러면 총회장이 되는 거죠. 총회장을 가기 위해서 한마디로 실크로드네. 그쪽을 들어가야만 부회장이 총회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어차피 부회장 뽑는 게 문제가 될지언정 총회장 뽑는 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네요. 자동적으로 올라가죠. 자동 올라가니까.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보면은 제가 몇 년째 보면 제가 뭐 전시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또 그 저 감독회장이 전시고 그 직전에 그 직무대행 전에도 맹 전시가 또 감독회장을 했는데 이 기감은 이 좀 시끄럽고 고소고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직무정지 내지는 또 뭐 지금 또 아직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활동을 자꾸 태클이 걸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최병호 목사님은 그쪽에 또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이 부분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네, 그 지금 감독회장 선출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입니다. 감독 비숍이라는 것이 이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직분이기 때문에 감독에 뽑히면 안수를 다시 받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것처럼. 근데 한국에는 안수 제도가 없고 그냥 목사 중에서 감독을 뽑고 또 지금 감독회장을 뽑는데 본래 우리가 1885년에 아펜슬라와주 감리교 생긴 뒤로 미국 외국인들이 감독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한국 감독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는 감독이 단일 감독이었습니다. 한 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회장이란 말이 없었고 그냥 감독인데 김창의 감독이 마지막 감독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그 지방자치제도가 일반 정치에 생기면서 감리교회도 다원제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을 여러 뽑는, 도지사를 여러 뽑는 것처럼 이제 중부연회다 뭐 동부연회다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의
다수감독제로 되고 이제 대표자가 필요하잖아요. 감독이 네. 여럿이니까. 그래서 그렇죠. 네.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을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이게 이제 이게 과거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14년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예 감독은 뽑는데 연예 감독 중에서 감독을 뽑는 게 아니고 그때는 감독회장을 연예 감독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 감독은 또 교회를 담임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교회를 맡고 교단을 맡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렵다. 그래서 감독 중에서 감독회장을 뽑는 게 아니고 연예 감독은 2년제로 연예를 통치하면서 겸임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감독을 한 거예요. 감독회장은 임기가 4년이고 본래로 돌아간 거예요. 감독을 두면서 4년이고 이거는 전임제입니다. 교회를 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회장이 당선이 되면 자동적으로 교회를 사임하고 광화문 우리 감리교 본부에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총회장 얘기를 했는데 장로교회 총회장은 임기가 1년이에요. 예. 근데 감독회장은 4년입니다. 이게 굉장한 기간이 있고 제가 총회장, 부총회장 선거에도 굉장한 이렇게 로비를 하고 어떤 교단에는 꽤 돈을 많이 써야만 이제 부회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장로교회 총회장하고 감리교회 감독회장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네. 4년이라는 기간이고 네. 교회를 내놓고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엄청난 봉급 또 비서, 운전사, 좋은 차량 그러면서 군대에서 배령에서 준장이 진급할 때 장군이 되면 굉장한 그 자리가 주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별을 달면 마찬가지로 우리 감리교회 수장인 회장이 되는 순간에 그냥 감리교회 감독회장만이 아니에요. 재단 이사장이다. 또 뭐다 해서 여러 개의 자리가 감투가. 감독회장이 오면서 기관마다 전부 봉급이 책정돼요. 그래서 감독회장 봉급, 이사장 봉급, 무슨 봉급에서 그 수입이 엄청나게 깜짝 놀랄 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재산이 많습니다. 지금 광화문 빌딩만으로 20층 빌딩이 교보무 앞에 있는데 그 빌딩 하나 값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빌딩의 주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감독회장이 되면은. 그래서 이 제가 이 문제되는 것은 4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엄청난 권력과 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은 그거다 이거예요. 4년이라는 긴 시간 그리고 총회장이 갖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런 권력이랄까 이런 권한 때문에 이 감독회장 4년제가 되면서 연예감독 2년을 하면서 감독회장 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4년제가 되고 아현교회를 담임했던 신경화 목사가 감독회장 4년을 했어요. 2008년에 두 번째 감독을 회장을 뽑는 자리에서 뭐 임마누엘의 김국도 목사 또 뭐 고수철 목사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감독회장 대결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너무 큰 거예요. 돈도 많이 생기고 그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권력과 부와 명예가 동반하는 엄청난 자리는 감독회장이라는 것이 되니까 이게 막 이제 서로 하려고 경쟁이 있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많은 고발 사건, 자격 문제 이렇게 문제가 붙은 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행정부의 나라에도 행정부의 대통령이 되면은 그 겸직으로 있는 것은 그 페이를 돈을 안 받는데 그러면 이쪽에 기감의 감독회장이 되면은 각 기관마다 이 겸직을 하는 부분은 다 수입이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독회장 봉급만 나오지만 각 기관에 이제 그 활동비라든지 무슨 이상한 게 붙어서 판공비 이런 이름으로 이제 그 각 기관에서 전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돈이 또 많아지는 이유가 감독회장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교회를 내놓고 사편했으니까. 그러면 주일날이 되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 초빙을 받아가지고 감독회장 이름으로 설교하러 52주 다 갑니다. 그러면 감독회장님을 모신 교회가
사례비를 제가 얼마라고 했냐면 많이 주는 교회는 한 300만 원.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감독회장이 와서 설교할 때는 이게 법은 아니지만 그냥 관례적으로 한 돈 100만 원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에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 교회 행사, 기관 행사에 감독회장이 설교로 가든지 축도를 하면은 또 감독회장이 왔는 데에서 주는 사례비가 꽤 높아요. 그래서 봉급 받지,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 활동비 받지, 또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축도하고 축사하고 받는 사례비를 해서 엄청난 수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데 반대로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총회장을 할 때도 부총회장 시절에 꽤 많은 돈이 선거 자금으로 쓰여지는 얘기 듣습니다. 장로교회도. 그런데 그 별 권력도 없고 생기는 것도 없고 임기 1년에 총회장하고 4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게 이제 권력을 누리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있으니까 선거 때 드는 돈도 장로교 총회장 되는 것보다는 많이 들어요. 그러면 많이 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빚을 얻어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선거를 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임기를 채운 동안에 받는 수입을 가지고 감독회장이 되기 위해서 쓴 빚을 갚는 이런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써버리고 마음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돈이 없는 중에 쓰고 4년 감독회장을 하면은 여러 가지 수입이 많아지니까 돈이 없더라도 빚을 얻어가지고 감독회장이 되면 4년 동안의 수입을 가지고 갚아진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이 엄청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고 4년 동안 많이 들어오니까 갚으면 빚쟁이에서는 헤어나고 권력은 4년 동안 누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돈이 큰 역할을 하네. 그 이제 수장이 되면은 돈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이 이제 들어오고 또 기관을 장악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인사권도 많이 가지고 있죠. 인사권도 발령낼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일반 사회나 이런 권력 구조도 그렇지만 예, 감독회장한테 그 로비를 말하자면 봉투를 좀 갖다 주고 딱 이 자리 달라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좋은 자리는 되게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회장 당선만 되면 빚은 갚아진다. 이게 빚을 얻어서라도 남의 돈을 갖다가도 당선만 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그 쓴 돈이 적금만큼 없어지지만 당선되면은 갚을 수 있다. 갚을 수 있고. 네, 4년 동안 수입으로. 일종의 또 선거도 모험일 수도 있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끝까지 또 그걸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겠고. 뭐, 나라가 행정부가 대통령이 되면 수많은 자리가 오듯이 이 기독교계도 어떤 수장이 되면은 그 돈의 여유와 또 그 조직의 그 위치, 포지션이 자리에 그 많은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니까 거기를 쳐다보고 많은 사람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저 안종욱 우리 HB 방송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감에. 글쎄요. 아, 저도 이제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각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은 헌신 봉사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그 11조 생활을 계속하면서 정말 하루 종일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새벽 기도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그런 걸 볼 적에 비교를 해볼 적에 너무 그 위에 분들이 너무나도 좀 이런 것들을 좀 표시 안 나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이게 명예직 돈 이런 거에 휩쓸리니까 그 헌신 봉사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아주 미안한 감이 들고요. 그런 분들이 이게 우리 한국이 그나마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바라볼 적에 이 기독교계가 수장 뽑는데도 이렇게 돈하거나 자리 다툼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은 사회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네들도 어차피 해갖고 권력을 잡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 지역을 이끌어가고 하려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한다 그러지만은 거기 뒤에는 보면은 자기의 그 어떤 명예욕 또 그러고 포지셔닝을 차지할 그런 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 이런 것을 속속들이 알면은 시험 들 수도 있겠다. 이 기독교 단체장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애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 또 고소고발 사태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해결이 안 돼갖고 또 2차, 3차 고소고발이 계속 나온다면 이건 참 보기에 본보기 아니다.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러면 제가 오늘의 이슈가 감독회장 문제인데 기감 쪽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서 좀 더 바람직하게 그렇게 논란이 안 되면서 지금 또 재판이 붙어갖고 집행 그 하는 입장에서는 이 운신의 폭이 좀 불편하잖아요. 지금 전 감독 회장님. 네, 제가 그 답을 드린다면 좀 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부끄러운 면이지만 제가 사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숨겨야 될 얘기를 감리교 목사로서 한 건데 지금 얘기대로 우리 교회의 일반 교인들이 어렵게 시장에 가서 갈치를 팔고 고등어를 팔고 채소를 갖다 팔고 그 정말 어렵게 벌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원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려서 그것이 모아져서 교회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이게 돈을 많이 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돈이 내 개인 돈이나 아버지, 할아버지로 받은 유산 같으면은 문제가 적습니다. 내 거니까. 그것도 잘못됐지만. 근데 결국은 그 선거에 쓰여지는 돈이 교회 재정이고 그 교회 재정은 그 교인들의 피땀 어린 헌금으로 이루어진 돈을 그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다르게 잘못 쓰여질 때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열심히 희생적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내가 된 헌금이 잘못된 정치 자금으로 이렇게 쓰여진다고 할 때는 그냥 실망할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 김창희 감독까지는 여러 감독이 아니에요. 단일 감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예 감독 제도가 간 다음에 다시 복귀가 돼가지고 감독회장 선거를 2004년인데 2004년에 이제 신경화 감독이 오랜만에 감독회장이 됐어요. 이제 우리 김창희 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연예 감독 다원에 감독하다가 단일 감독회장으로 갔을 때 4년은 그냥 넘어갔어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신경화 감독 4년하고 2008년에 두 번째 뽑을 때 신경화 감독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돈도 있고 이러니까 그 서로 하겠다. 그래서 김국도라든지 이제 그 몇 사람들이 거기 이제 김국도를 대표로 해가지고 한 네 다섯 사람들이 대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표를 가지고 감독회장 후보가 된 사람이 저하고도 뭐 친구로 지냈는데 임마늘 교회의 저 김국도 목사라고 이제 김선도, 김홍도의 셋째 동생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지역 갈등으로 인해서 김국도가 감독회장 되면 안 된다는 또 그룹이 있어요. 근데 김국도 목사가 김홍도, 금남교 형의 그 무슨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배모 여인이 그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 가정이 깨지고 시끄러울 때 동생인 김국도가 우리 형님 잘못 아니다. 그 배모 여인이 나쁜 여자였다라고는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명예훼손죄로 100만 원을 벌금으로 물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단 법에 100만 원을 벌금으로 물면 감독회장 후보 자기가 없다고는 감리교 법이 있어요. 일반 사회법에는 시효가 있어서 지나서나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하는 사람이 과거에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래도 사면이 되면 복권이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처럼 또 시효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얼마 지나면 없어지는데 일반 사회법으로 하면은 빈국도가 죄가 없는데 교회법을 보니까 시효 이런 것이 없이 100만 원 이상 벌금 내면 자격 없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들어가지고 법에다 이제 고소를 하니까 법원 판결이 감리교 법을 보니 김국도가 100만 원 벌금 물은 일이 있구나. 넌 자격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수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 이제 고인이 됐는데 그 이득을 했어요. 그 선거에 2008년도에. 그럼 차점자인 고수철이가 당선자다 그래서 취임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막 싸움을 하는 중에 이거는 1등, 2등 문제가 아니고 이건 선거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2등도 감독회장이 없다. 이 또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뽑는데 상계광림이라는 교회를 담임했던 강응복이라는 사람이 세 번째로 돼요. 표를 선거를 다시 해서. 그런데 그때 그 투표를 한 대의원들 중에 자격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강응복이도 감독회장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김국도도 못하고 고수철이도 못하고 강응복이도 못하면서 그 4년이 흘러가버리고 그 감독회장이 되면은 재단이사장이 되는데 감독회장이 없다 보니까 신경아 감독이라는 사람이 4년 하고 또 4년을 해가지고 8년을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막 싸움이 붙었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하는 전용재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회장직을 마지막에 수행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이번 그 다음으로 이제 전명구라는 사람이 이제 감독회장이 됐는데 이번에도 싸움이 나가지고 예 선거 무효가 돼가지고 이철이라고는 강릉중앙 목사가 대행을 감독회장 대행으로다가 이 대행이 됐으면 빨리 감독회장을 뽑아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가 욕심이 나니까 안 넣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감리교 여론이 이 차라리 전명구가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게 이철이가 대행 온다고 그래서 더 문제가 있으니 차라리 전명구를 다시 시키자. 그런 판결이 나와가지고 전명구가 다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다시 재판이 막 붙기를 전명구가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된 사람을 다시 앉히는 거 뭐냐. 이건 안 된다. 아직 판결이 안 났지만 제가 보는 것은 전명구 다시 예, 직을 수행 못하는 그런 때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신경화 감독 이후에 전용재가 잠깐 한 때 빼놓고는 계속 이 감독회장 임기 문제, 자격 문제로 혼란은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예, 오늘까지는 전명구가 못했다가 이철이가 떨어지고 다시 하지만 얼마 후에, 며칠 후에 판결은 전명구가 다시 못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절 기자회견 간담회 석상에 그 전 감독회장이 지금 이제 내일 설교로 잡혀 있는데 일부 기자들이 왜 그 감독회장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인데 왜 저 부활절과 같은 큰 행사에 설교를 잡아 넣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준비위원회 측이 그거는 맞지만은 그럼 현재로서는 뭐 드러난 게 없지 않냐. 재판에 진행되기 때문에 설교한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가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밖에서 볼 적에 그런 문제가 계속 재판 고소 고발이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 감리교에 대해서 그 수장에 대해서 야, 좋은 그 이미지가 계속 남지가 않다. 시스템 자체가 뭔가 개선이 되든지 뭔가 바꿔지지 않는 한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런 고소 고발 사태가 계속 가고 누가 올라가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다. 저희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 앞에 우리 총재가 말씀하셨듯이 사회에서는 100만 원 벌금하면 선거법이면 100만 원이면 이제 무효됩니다. 국회의원이 뭐고 무효되가 많은데 그게 또 이제 시효가 있잖아요. 지나면 또 풀리지 가겠지만 그러면 이게 기독교계에는 기감은 100만 원 받으면 영원히 시효가 없어요. 시효가 없으네. 다시는 이 선거에 못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구만요. 이런 어떤 그 웃지 못할 그런 상황도 계속 있는데 그렇다면은 바람직한 이 선출 방법이 기감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을 연구가 했을까? 이것을 원로들이 과거에 그 감독회장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우리는 다 옛날에 감독회장을 했지만은
이 뒤에 오는 감독 회장들이 안정학스럽게 이 기감을 운영할 수 있는 총수가 되어야지, 이 맨날 사안 박질하고 그냥 한 사람 바꿔놓으면 또 그 다른 거 흠집내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제대로 이 기감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과거의 사람들이.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 문제가 좀 해결되리라고 봐요. 하나님 역사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돈을 주고받는 선거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얼마 지나면 돈 주는 사람은 감독회장 안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총회에서 이제 이 감독이나 연예 감독이나 감독회장을 뽑아요. 근데 그 감독회장을 뽑는 총회 총대들이 대개 과거에 나이 많은 장로들이나 목사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돈을 많이 받고 찍어주던 그런 것이 남아서 총회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는데,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그래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돈을 받고 찍어주는 목사나 장로들, 또 돈을 제공하는 이런 후보자가 전혀 선거에 당선되지 않는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회에서 뽑되 감리교 법을 바꿔서 이 총대를 이 나이 많은 선배들로만 짜여지는 이것을 바꿔서 뭐 젊은 청년도 넣고 집사님도 넣고 권사도 넣어서 총대의 그 구성원들을 지금과 같은 그런 낡은 사람들, 옛날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총대를 바꾸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대를 총대 구성원들을 신풍 운동을 일으켜서 좀 지금 실버 시스템보다는 젊은 청년이나 청장년으로 좀 바꿔서 하면은 그런 생각들의 발상이 과거에 그런 발상이 없기 때문에 신선한 그 선출이 될 거다. 지금은 이제 장로 중에도 아주 고참 장로들, 목사 중에도 아주 예 고참들, 이 사람들이 되니까 목사 장로 중에도 맨날 같은 그 노인들, 이제 바로 은퇴를 앞두는 이제 원로가 되면 자격이 없지만 70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야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겠지만 총대를 열어서 뭐 장로도 좀 넣고 권사도 넣고 집사도 넣고 청년회원도 넣어가지고 이거를 좀 젊은 사람 또 새로운 분들로 총회 구성원을 바꾼다면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서서히 이제 바뀌어가야 이런 분위기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 감독회장을 리포브 하려면은 이 공탁금이 있습니까? 저 뭐 한기총 회장도 1억 5천인가 공탁금 내던데 어디 여기 저 감독회장 공탁금 있는 겁니까? 예, 이 연예 감독도 그렇고 감독회장 나오는 기업도 공탁금이 있습니다. 액수를 제가 바로 기억이 안 나지만 꽤 많은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돈이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세를 다녀야 되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들어가는 비용을 위해서 이제 그 공탁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필요한 돈이 아닌데 필요한 것보다는 그것도 좀 과대로 많이 받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선거하는 것보다 더 나쁜 점이 일반 사회는 자기 돈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후원금 내지는 자기 돈인데 여기는 교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자기가 담임이거나 자기가 기반을 한 교회에 헌금 등 모아놓은 재정이 이쪽으로 투입될 거라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한 돈들이 다 모여갖고 이 선거 자금으로 발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비춰질 때는 더 좋지 않게 비춰지는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한마디 드리면 지금 이
일반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뭐 고지사, 시장 이런 일반 선거는요 시대적 흐름을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돈을 썼다가는 잘못 걸리면 이게 처벌을 받고 지구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선거는 일반 선거보다는 굉장히 숨어 있고 비밀이 있고 이게 모든 후보들이 다 돈을 썼기 때문에 서로 묵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다 썼기 때문에 고발 안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데 묵인해주는데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고발하면 법에서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네 사람이 전부 후보로 나왔을 때 네 사람이 다 돈을 썼기 때문에 서로 말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당선됐어. 이 사람 되면 안 되겠어. 내가 돼야지. 그런 때는 누구도 돈을 썼기 때문에 법에다 고발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증거만 있으면. 그런데 돈을 다 쓰는 걸 알면서도 같이 무기해지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누구든지 고발하면 다 돈을 썼기 때문에 다 당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제 기간 문제를 좀 이야기 나눠보는데 그 장로교회 우리 저 최병란 총회장 장로교회는 이제 총회장은 이제 그렇게 순풍이 돋다든지 그래 가면 되는데 부회장 선거에는 또 치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지. 거기는 조금 전에 기감처럼 부회장 선거에서 그 논란이 있고 또 새로 뭐 고소 고발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네, 그게 이제 자기들이 상대를 고발하고 또 자기들이 미는 사람이 돼야 되겠기에 뭐냐 그 총회장 부총회장에 출마하는 그 교회 또 그 교회의 그 당회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활동이 치열하지요. 또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재정적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저 장로교 병봉은 제가 아까 얘기대로 장로교 총회가 더 많다 보니까 네. 뭐 작은 교단도 있고 큰 교단도 있는데 네, 큰 교단은 네, 제가 아는 큰 교단에 이제 제 친구들이 뭐 그쪽 장로교 목사도 있으니까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그 부총회장 되는 경우에 그 교단 얘기예요. 그, 네. 또 그 친구 개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칠락식당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7억을 쓰면은 떨어지고 10억을 쓰면은 부총회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보다는 적어도 이게 쓰여진 돈이 7억 써가지고는 안 되는 게 부총회장의 큰 어느 교단의 얘기가. 근데 그 친구가 거짓말한 친구는 아니네.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7억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을 써야 당선권에 확실하게 들어가서 7락 10 뭐 당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 사람 얘기가 거짓말은 아니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감독회장 선거에 7억 10억이야. 세상에 보면은 깜짝 놀랄 때인데 7억 10억 정도 아닙니다. 수십억이 쓰여져. 실제 교인들이 보면 다 실망할 수 있는 이 말하자면은 주의 종들이 신성한 주님의 뜻에 따라 봉기가는 이것보다는 사회적인 명예를 더 추구하는 이게 네. 정말로 그러면서 그들이 또 사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얘기하고 한 걸 보면 참 뻔뻔스럽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전체의 어떤 뭐라 그런가 혼란스럽고 혼탁한 네. 면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하네요. 좀 부끄럽죠. 네. 안 목사님은 또 어떤 교단인지 모르시지만 그 교단의 총회장님은 또 어떻게 그쪽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야기를 좀. 글쎄 이제 그 기독교는 정말 이제 성도들의 그 애틋한 봉사와 그 헌금,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이런 것을 정말 기도하고 드리잖아요. 네, 저는 그 믿음 생활할 때는 순복음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봉사를 이제 수전실에서 했어요. 수전실. 그 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조 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수를 해서 도장을 찍는데 보통 한 15명 정도 계수를 하는데요. 한 10명 정도가 이제 빠진 사람이 있으니까 10명 정도에 해요. 그러나
따로따로 감사원급 11종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해서 저녁에 끝까지 7부까지 하고 그걸 딱 마쳤을 적에 1,000원이 빈다. 1,000원이 비면은 그날 집을 못 가는 걸 차지해야 돼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하고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끝나고 기도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저녁 교회에서 저녁을 먹고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헌금은 정말로 하나님 그 영혼 구하는데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어느 교회를 한번 봤어요. 말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건축을 했는데 한 달에 헌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건축에서 이자가 1,000만 원이 나갈 적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성도들 헌금을 가지고 은행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돈을 1,000만 원을 가지고 영혼 구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명예를 찾는데 다 돈 들어가지 말고 정말 뭐를 바꿔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나라는 위에 올라갈수록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순종을 배웠지 다른 걸 배운 게 없어요. 별로. 순종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갈수록 더 순종해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잘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런 돈이 있으면 신학생들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 그런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돈 쓰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구제하고 장학 쪽으로 이런 저 여유자금 있으면 교회가 써야지 이런 뭐 선거에 너무 돈을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만약 이 감독회장 선출에서 아까 우리 최병호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총대들이 문제다. 총대를 사카라 쳐야 된다. 그러니까 청장년이나 새로운 신풍으로 가면은 이게 감독회장 선출에 아무래도 역량이 이제 돈으로 하는 그런 감독회장이 아니고 어차피 자기의 어떤 그 모든 면의 평가에 의해서 선출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가장 큰 이슈로 삼는 것 같아요. 저 개인 얘기를 좀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좀 활동적인 목사 중에 한 사람이어서 우리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매님들이 왜 목사님은 감독회장을 안 하십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네. 죄송할 말씀이지만.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안 한 것도 좀 있지만 사실 못 하는데 예를 들어 돈을 많이 쓰니까 돈이 제가 많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 돈이 많던지 아니면 큰 교회를 가야 돼요. 근데 제가 큰 교회에 오라고 초빙받은 일들이 한두 번 있어요. 근데 거기 왜 오라오냐. 그래도 목사님 감독회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큰 교회를 오야 되니까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하는 정치하는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게 그 큰 교회 가는 것이 꼭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를 불러주고 그 교회 담요를 세워줄 때 그 힘 있는 장로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큰 돈을 드렸는데 저는 많은 돈은 없지만 이 감독회장을 나가서 쓸 수 있는 돈의 그 양은 아니지만 감독 선교에 쓸 수 있는 돈을 아까 우리 안 목사님처럼 제가 장학금도 주고 헌금도 하고 어려운 분도 줬고 이런 데 썼더니 지금 제 죄송해요. 최병호 목사의 평가가 감독회장 한 사람보다는 못지않게 높습니다. 감독회장 나가서 쓸 돈을 가난한 사람이나 신학생들이나 장학금이나 헌금이나 이렇게 밥 사고 뭐 차 사고 기부금으로 쓴 제가요. 전 그래요. 감독회장 한 사람은 감옥도 가고 그욕을 먹는데 전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제가 돈을 죄송하지만 꽤 썼어요. 뭐 제가 번 돈은 아니고 여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주신 돈이지만 뭐 거저 주시는데 내 건 아니니까 난 내가 같이 나한테 했다고 그래서 100만 원 들어오면 그냥 100만 원 쓰고 1,000만 원 생기면 1,000만 원 써가지고 제가 산타크루스 총재가 된 게 이거 뽑을 때 아이 산타는 최병호야 저 사람은 다 써 이래서 이제 총재가 됐고 우리 교단의 모든 목사 장로님들이 알아요. 최병호는 생기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줘도 된다 이거예요. 왜? 자기 주머니는 하나도 안 가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 목사들 중에 보니까 갈릴리형 목사가 있고 사해형 목사가 있는데 갈릴리형은 들어오는 대로 수입되는 대로 다 지출하면 갈릴리야. 요단강에서 물이 흘러들어오면 한 바퀴 쓰면 한 바퀴 쓰면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한 방울 떨어지면 한 방울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떨어지는 한 방울이 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갈릴리에서 섞여가지고 같은 양이 나가는데 갈릴리 바다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살고 풀이 살아요. 사해는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들어가기만 하지 나가는 게 없어요.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생기는 만큼 쓰는 것이 갈릴리형이다. 그게 그 그리스도형이다. 부르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한 푼도 안 쓰고 쌓아놓는 사람은 사해형이다. 그 사람 죽어요. 굉장히 돈 많을 것 같지만 제가 없을 때는 10원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내 안 목사님한테 2,000원 있으면 빌려가려고 지금 속으로 마음을 먹는데 차비가 없어 집에 가는 다 써가지고 있을 때 쓰는데요. 저 부자라고 알아요. 제가 저 충청도 갑분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고사장했지만 어느 분이 그래요. 어느 단체에서 우리 그 어디 저 충청도 가는데 리무진 버스 한 대 주세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뭘 달라는데 노해본 일은 없어요. 돈 없어도. 그래서 70만원 들어요. 그게 저 리무진 큰 버스가 새로 나온 거. 45인승. 그래서 나는 그 관광회사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리무진 45인승 보내라. 얼마냐? 70만원 주셔야 돼요. 요즘 저 많이 쓰여지는 때라. 그러면 그 기사 얼마 줘야 되냐? 조금 주면 5만원 주고 많이 주면 10만원 줘요. 내가 얼마 줄까? 그래, 목사님이 준다면 10만원 줘야 좋아해요. 기사의 팁이죠. 그래서 제가 80만원을 4월 30일 날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10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꼭 필요한 그날 되면 생기는 게 돼 있어요. 미안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게 그런 바람이 불어서, 교회 돈을 쓰면은 절대 감독회장 안 되는 안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최병호 목사님이 365 산타크로스 연맹 총재가 된 그 사연이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아니, 멋지십니다. 아무나 산타크로스 총재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들어오는 대로 다 보내야 되니까. 산타클로스를 이렇게 나눠주기만 하잖아요. 아, 제가 이제 오늘 다시 또 최 목사님 다시 보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일평생을 보면서 수입으로 보면 거지입니다. 제가 뭐 큰 교회를 한 것도 아니고 수입이 없는데 지출은 제가 굉장한 재벌이에요. 네. 제가 이 죄송하지만 후배들한테 논아준 옷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땅으로 치면은요 한 사람한테 준 것이 어느 후배 그래요 목사님한테 받은 것은 한 트럭이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후배들이 나도 그래서 아침마다 가방 두 개 세 개를 들고 나오는데 별거 아니지만 아주 여기가 끊어질까요 고사님 만나봐요 그게 어느 날만이 아니야 매일 들고 나오는데 매일 들고 나올 것이 우리 집에 쌓여요. 우리 교인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 뭐 꼭 가지고 나가는 데에서 문 앞에 가보면은 매일 저녁 때면 이만큼 있어요. 근데 그쪽엔 돈도 있고 거지만 옷이라든지 음식인데 그래서 저는 아주 사는 게 재밌습니다. 고물자나 뭐 생기면은 우리 저 채, 우리 저 총재님한테 다 보내드려야 되겠네. 산타클로스 알아서 골고루 배포하니까. 단체의 후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감독회장 선출,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그거를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하면은 감독회장 선출 부분은 이 선출하는 데 있어서 총대 선출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총대를 괜찮은 사람들로 잘 뽑아놔야 감독회장이 온건하게 문제없이 잘 간다. 그 총대를 돈이나 이런 생각하고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물욕 있는 사람들을 쓰면은 같은 행태가 계속 온다. 그러니까 총대를 잘 뽑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 답은, 예? 다른 또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대안보다. 예, 우리가 시대적 흐름이요. 예. 그런 쪽으로 갈 수뿐이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예, 사회가 지금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뭐 ARS 뭐 추천도 받고 이래갖고 굉장히 병합해서 통계를 내고 하니까 전산에서 부정을 안 하면은 정확하니까 예? 전산 개폐기에서 부정을 안 하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사회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정확해졌잖아요 기독교계는 아직도 그것으로 해가 뭐 예안이오 식으로 가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예안이오가 또 그런 면이 좀 있죠 보면은 예 가하면 예하시오 그런 게 그런 시스템이 좀 무리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늘 감독회장 선출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부분은 이 감독회장을 뽑는 총대들을 좀 개선이 되고 신선한 인물로 개선이 되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처럼 또 이 기독교계도 이런 소송이나 고소고발 사태가 없어진다고 보고 이것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최병란 예장총회 총회장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저
최병호 365 산타크로스 총재님 좋은 말씀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저 안종욱 HEB 방송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HEB 방송 대표 전태성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